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반려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나준호 씨는 6살짜리 딸 나세이 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울타리에 묶여있던 이웃집 개와 마주쳤습니다. 덩치가 큰 개를 보고 이제 나세이 양이 겁에 질려서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이 나양이 울자 흥분한 개의 눈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눈치가 마주 짖으면서 달려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여 목줄이라도 끊어져서 이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아빠 나 씨는 이제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이 개를 때렸는데 이제 개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에 개주인인 이 김모 씨가 500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개다. 그래서 이제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양측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 개는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줄길이도 1m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려고 해도 달려들 수가 없다. 이제 피해가면 되는데 이제 개를 때려 죽였으니 500만 원을 변상해라라는 게 이제 개주인 김 씨의 말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앞에서 그 개가 내 딸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이제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그 나무 몽둥이로 때린 것뿐이다. 이제 죽이려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죽을 줄도 몰랐다. 변상을 할수 없다라는 게나 씨의 입장입니다. 그나 씨가 이제 변상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난 개주인 김씨가 나 씨를 이제 남의 개를 때려 죽였다면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단은 개도 엄연한 재물에 해당을 하고 이제 500만 원이나 하는 개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이 재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가 딸을 위협해서 이제 급박한 상황과 다급한 마음에 이제 개를 때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가 죽기는 했지만 아버지로서 이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 행위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할수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물손괴죄나 긴급피난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법 제20조 내지 24조에 따라서 그 행위가 뭐 정당 행위, 정당 방위 또는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자꾸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그럼 뭐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위 사안은 긴급 피난과 좀 연관이 있는 바 이제 긴급 피난이란 자기나 뭐 타인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위난을 피한 뭐 다른 수단이 있었거나 뭐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이제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과잉 피난 행위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이제 있다고 이제 오인한 때에는 이른바 오상 피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일단 재물손괴죄는 성립을 한다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이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긴급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에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도 피할 방법이 따로 있었다면 이제 과잉피난 행위가 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다만 이 과잉 피난 행위 경우에도 그 형을 이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다라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얼마 전에 묶여 있는 개가 아이한테 달려들어서 아이가 놀라서 뭐 다친 사건에서 개 주인한테 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 나온 게 있지 않나요? 네, 2019년 6월 21일 이제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화단 나무 기둥에 묶여 있던 개한 마리가 이제 8살 아이한테 달려들었던 사건인데요. 개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깜짝 놀란 아이가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뭐 팔꿈치, 골절 등 전치 4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 주인은 이제 볼일을 본다고 개를 그냥 거기다 묶어두고 자리를 뜬 상태라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창원지법 민사 5단독 김초화 판사는 네. 아이를 위협한 이 중형견 개 주인에게 네. 이제 566만 1,700원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뭐 개 주인이 이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인 네.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네. 게을리했다.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공격한 개와 주인에게 그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게 재판부 판시였고요. 네. 이게 이제 개주인의 위험 방지 의무를 좀 폭넓게 인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뭐 맹수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 있으니 뭐 서로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